좋은 아침. 오늘은 제가 뭐 할 거냐면 사진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는 게 20살 때부터 제 목표였거든요. 19살? 20살?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보이지만 정말 19살에서 20살 막 넘어갔을 때, 걸스 플래닛 나가기 전에 21살 때 작년에 쉴 때 혼자 가서 했었어요.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스킨로션만 잘 발라도 피부가 진짜 좋아지거든요. 이게 바로 예서가 생일 선물로 줬던 크림인데요. 일본 가서 크림을 안 챙겨갔을 때, 스킨로션을 안 챙겨갔을 때 예서한테 크림을 빌렸었는데 한 두 번 정도 빌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일본 갈 때마다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일본 물이랑 나랑 잘 맞나? 했는데 큰 차이는 바로 이 크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좋아하는 크림이에요. 짠. 제가 요즘 무대할 때도 그렇고 스케줄 할 때도 파운데이션 안 바르는 걸 하고 있거든요. 딱히 이유는 없고 지우기 귀찮아서거든요. 선크림이랑 컨실러 정도만 해줄 건데 오늘도 그렇다고 선크림 바른다고 여러분 시간 안 나시면 안 돼요. 선크림도 시간을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좀 보기 힘들 수 있으니까 입술만 연하게만 발라놓고, 사실 공항은 항상 이 상태로 가거든요, 출국 때. 오늘은 그래도 증명 사진이니까 제가 화장 실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로 바크와 코 밑에 붉은기를 잡아줄 거예요. 사실 바크는 완벽하게 가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제일 진한 부분만 살짝 가려주는 걸 좋아해요. 파운데이션으로 여기가 어둡거든요, 입술. 그 다음 쉐딩부터 잡아줄게요. 저는 보통 화장을 할 때 쉐딩부터 하는 편인데요, 짜잔, 뚜껑이 날아가 버렸지 뭐예요. 붉은색이 많은 섀도우 팔레트거든요. 중간 색깔로 그냥. 그 다음에 제일 진한 이 색깔로 밑에를 좀더. 제가 정말 화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둡게 만들 곳을 어둡게 만들었으니까 밝힐 곳을 밝혀야 돼요. 봐요, 내 눈앞머리 끝에 또 애교살을 만들어줍시다. 애교살이 있긴 한데 제가 애교살 빡! 있어야 눈이 완성되거든요. 다음에 똑같은 색깔로 삼각존을 조금 더 음영감을 줄 건데, 짠! 눈이 조금 생겼죠? 다음에 라인을 그려줄 건데 얘는 정말 최대한 얇게 이렇게 눈매에 따라서 그려줄게. 짜잔, 이렇게 눈꼬리를 그려줬어요. 그 다음 얇은 브러쉬로 진한 갈색 섀도우를 사용해 풀어줄 거예요. 저는 목까지 파우더는 코 주변만.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약한가요? 평소에 메이크업을 즐겨 하진 않지만 한번 하면 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해볼까요? 준비 끝! 사진 찍으러 갑시다. 촬영장 가면은 찍는 거 촬영을 안 된다고 해서 아마 결과를 또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짠! 너무 예쁘게 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찍고 포토이즘이랑 인생 네컷이랑 하루필름이랑 돈룩업을 가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실 똑같은 사진으로 아니 똑같은 착장으로 네 개를 찍는다는 게 조금 사진에 철학이 있는 줄 알았어. 조금 그렇지만 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약간 도장 깨기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 불러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운데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안 먹어. 짠. 염전은 또 주는 거. 귀엽게 찍은 거예요. 포즈도 하면서. 그러면 다음은 돈룩업이라는 조금 신기한 곳으로 가볼 건데 거기를 마지막으로 갔다가 써서 한국에 딱히 없으니까 진짜 흰손 프리프라 가서 있었던 뉴스랑 똑같아요. 이제 제가 가려고 했던 내 것들은 다 찍었는데요. 하루에 여러 개를 찍으려고 하니까 포즈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애를 좀 먹었지만 걸렸습니다. 돈룩업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다 찍었으니까 조금만 돌아다니다가 가서 밥 먹읍시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번째 기록. 짜잔. 네 번째. 25살의 기록이고요. 다음은 포토이즘을 갔죠. 포토이즘. 개인적으로 포토이즘이 제일 무드도 그렇고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귀여운 느낌도 할 수 있고 이런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무슨 느낌이든 다 잘 어울리는 게 포토이즘 같아서 제일 좋아요. 이렇게 찍은 인생 네컷. 파란색에 잘 어울리게 포즈를 했는데 왜 돈룩업 처음 가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요 카메라 든 사진이랑 요 앉아있는 사진도 마음에 들고 뭔가 줌된 게 더 예쁘게 찍히는 것 같아요. 돈룩업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그다음에 피크 사진. 옛날 그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데 뭔가 스티커 사진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가야 그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일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장 한 장 다 공유를 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오늘의 기록은 끝! 밥도 맛있었고 날씨도 좋았고 뭔가 진짜 많이 덥진 않았어요. 좀 덥긴 했는데 사진도 이렇게 나왔고 아주 만족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